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이 운석은 유성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동안 이것을 밝혀낸 과정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변용희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주에서 그 발견된 운석이 유성에서 떨어져서 나온 이 낙하 운석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 먼저 어떻게 분석한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우리나라가 저 전문적인 유성 관측 장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모두 블랙박스 제보 영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 기록 영상들은 어디서 촬영했는지에 따라서 유성이 동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서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서로 다른 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유성이 날아가는 방향 정보는 영상마다 있는데 거리 정보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 기록 영상들을 삼각법을 사용해서 합성해가지고 아. 각 위치에서의 거리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에서의 궤적 정보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궤적을 구해보니까 이 유성체가 단 하나였고 그 이동 방향이 운석들이 발견된 진주 지역을 정확히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여러 블랙박스의 어떤 뭐랄까요? 그 단서들을 모아서 그 궤적을 그렇죠. 추적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3차원 합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주 일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이 운석은 낙하 운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셨던데요. 네네, 이건 또 무슨 이유에선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유성체가 경상남도 함양과 산청 연결하는 지역 상공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되었죠. 네. 이 높이가 지상 한 25km에서 30km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면 유성체가 나가는 방향을 향해서 무거운 건좀더 멀리 날아가고 가벼운 것은 더 가깝게 떨어지는데 예. 고도가 높은 지역에선 강한 바람이 분이다만 이것을 고려하더라도 낙하 범위는 한 10km 정도를 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그래서 진주 지역 이외에서 제보된 암석들은 이번에 낙하 운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 진주 이외의 것들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그것까지도 좀 밝힐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성분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예. 대부분 지상의 광물이던가 원래 지구가 갖고 있던 네네. 혹은 뭐 만에 하나 작은 확률이지만은 아주 오래전에 떨어졌던 운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이번에 진주 운석을 위해서 운석 검증단까지 운영됐다고 하던데요. 이번 운석의 발견은 학술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예, 과학자들한테 좀더 시간을 주셔야 이제 학술적 가치가 점점 더 밝혀지겠는데요. 크게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광물학적인 연구의 가치와 천문학 연구의 가치가 있는데요. 네. 광물학에서는 이제 구조 분석, 성분 분석, 그리고 동위 원소 분석을 이제 계속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다른 수많은 운석들과 이제 비교 연구를 하시겠고요. 예. 천문학에서는 이번 낙하 과정에서 관측된 정보를 통해서 이 진주 운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지구와 부딪혔는지, 또 어떤 궤도를 갖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게 될 겁니다. 예. 이 광물학과 천문학의 성과들이 이제 합쳐졌을 때 진주 운석이 태양계 형성 초기에 대해서 또 우리 예. 주변의 우주 공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새로 알려줄 수 있는가 하는 예. 이런 학술적 가치가 더 확실해지겠죠. 그렇군요. 그 70여 년 전에 떨어졌던 운석을 우리가 흔히 이제 두원 운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두 예. 번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도 진주 운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네네. 그 사이에 발견된 다른 운석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한국에서는 발견된 운석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일단 두원 운석과 진주 운석 이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들의 좀 차이점들은 좀 밝혀졌나요? 운석들은 구성 성분하고는 관계없이 예. 어떻게 찾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낙하 운석과 발견 운석으로 분류하는데요. 예. 운석들은 모두 우주에서 지구로 낙하한 겁니다. 하지만 낙하 장면이 목격이 되고 그리고 발견된 운석이 그것과 연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운석들을 우리가 낙하 운석이라고 예. 하고 탐사나 우연히 발견된 것들은 이제 발견 운석이라고 하는데요. 예. 1900년대 초에 두원 운석을 포함해서 모두 네 개의 운석이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두원
포함해서 3개가 낙하 운석이고 하나가 발견 운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낙하 운석의 경우에는 현대과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 관측된 궤적의 분석을 통해서 이제 태양계 궤도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운석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것을 연구하면은 이 반감기가 아주 짧은 동위 원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가면 연구를 못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두원 운석의 경우에는 당시의 기술로 뭐 궤도 분석도 할수 없었고 동위 원소 분석도 할수 없었으니까 예. 정당한 비교는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네. 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의 과학 기술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이 진주 운석에 대해서는 우리 손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운석이 발견되고 뭐 이것의 가치가 세간에 회자되면서 뭐 운석 발굴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네네.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학술적으로 이제 좀 연구해야 될 그런 그 의미가 더큰것 같은데. 과학자들에게는 특히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70여 년 만에 발견돼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할 만한 어떤 제도적, 장치적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운석의 경우도 뭐 많은 분들이 하늘에서 지나가는 것을 목격을 했지만 예. 이 운석이 민가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깊은 산속이나 어디 호수에 떨어졌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운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과학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운석 유성 관측을 하지도 않고 또 설사 하늘에서 유성 현상이 보였다고 하더라도 운석 조각들이 어느 곳에 정확히 떨어질지 예측하는 기술도 우리는 지금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매년 그큰 인공위성들도 여러 개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마다 혹시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걱정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반을 만들지만 네. 정작 우리 영공으로 추락한다고 해도 어디가 위험해질지 이거 금방 알아낼 수가 없는 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 운석이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석이 있든 없든 모든 유성 현상들이 우리 지구 주변의 자연 우주 물체 또 예. 인공 우주 물체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보를 줄수 있는 중요한 그 학술 연구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뭐 선진국들도 뭐 그렇지만은 뭐 벨기에니 폴란드니 크로아티아니 이런 작은 나라들도 유성 관측망들을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사실은 이런 독자적인 감시망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늘을 우리가 늘 살피고 유성이나 운석과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과학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별에서 온이 뭐랄까요? 돌덩이가 참 학계도 그렇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많은 어떤 그 교훈,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연구학과 변용익 교수였습니다.